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싱가포르 플라이어입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에는 옵션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용할 건 안에서 싱가포르 슬링이나 샴페인을 하나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두 번째 옵션. 세 번째는 단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돌면서 주변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을이 질 때쯤으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싱가포르 플라이어 안에서 주변 전경이 어떤지, 그리고 싱가포르 플라이어 캡슐 안은 어떤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쳐버렸는데? 야, 우리만 있는 거 이거 맞아? 잠시 정정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저녁 메뉴가 굉장히 프라이빗하다고 했고 샴페인은 여러 명이서 같이 탄다고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저녁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여기 샴페인 지금 저랑 제 친구밖에 없거든요? 와, 뭐야? 저 이거 전세 낸 거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잠깐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아직도 못 믿겠어. 이게 나 혼자라고? 하, 진짜 미쳤다. 그래서 보면은 저쪽에 이제 이 플라이어가 도는 오른쪽에 저 가든 스파이더 베이가 보이고, 저쪽에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이거든요. 이쪽에 희미하게 보이죠? 저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뒤로 가면, 오, 여기 너츠도 있네. 안주까지? 오 쉣. 잠깐 올려놓고 이동해 봅시다. 와, 배경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보면 보이시죠? 제 얼굴은 안 보셔도 되거든요? 인세인. 인세인. 와우. 진짜 미쳤다. 지금 소름 돋았어. 이쪽에 시티뷰. 시티뷰랑 쫙 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멋있게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프라이빗한 기회가 있다면 저는, 네, 앞으로도 추가로 옵션을 구입해서 이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되게 싱가포르 많이 오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싱가포르 플라이어를 타본 게. 주변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밑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부터 시작해서 밑에 전경이 진짜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진짜 7시에서 7시 반 지금 제가 있는 시간대, 이 시간대는 노을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뭐랄까, 와, 좀 감동이에요. 진짜 제가 보면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최상층,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이렇게 30분 투자할 만하다. 싱가포르 플라이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야경과
이 싱가포르 안에 풍경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이 기회, 진짜. 뭐 약간 야경에 취한 것도 있는데 좀 약간 오그라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러면 즐거운 여행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